전자맨 온!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작년에 LG가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웃긴 게 한국 제조사에서 만들었고 LG가 9월에 승인 신청을 했지만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못해서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못한. 또 이 제품이 유명한 게 작년에 LG가 세브란스 병원에 2,000개를 기부하면서 더 유명해진 제품이죠. 홍콩이나 대만은 이미 11월 달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제품을 어렵게 직구를 해와서 오늘은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마스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밌죠?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가 거의 필수품이 되다시피 매일 착용하고 있는데 숨쉬기나 정화 능력이나 여러가지 단점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전자제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마스크에 아예 박아버리는 재밌는 제품을 LG에서 만든 거예요. 가격은 제품만 한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해외 직구로 구입하면서 여러가지 배송비나 붙어서 30만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한국에 다시 수입이라. 그것도 훨씬 더 비싸게. 자, 언박싱. LG 라이프스 굿. 정식 명칭은 퓨리케어 웨어러블 에어 필터.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을 대만에서 직구를 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다시 구입해서 들어와야 하는. 제가 직구한 것은 이제 홍콩과 대만이 있었는데 대만이 조금 더 편해서 저는 대만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LG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LG는 빨간색을 좀 많이 쓰거든요. 오, 여기 봉인을 뜯어야. 오, LG 원래 패키징이 그렇게 예쁘진 않는데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여기 흰색 천. 원래 마스크보다는 조금 더 얇은 재질, 그 부직포 같은 걸로 먼저 한 겹이 쌓여져 있고, 여기 마스크를 꺼내고 나면 액세서리. 마스크를 뜯는데 전자제품 뜯는 그러한 기분이랄까. 뭐지? 꺼내기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꺼내고 나면 여기 액세서리 킷이 있어요. 오너 매뉴얼. 영어랑 중국어 되어 있고, 이너 필터, USB 타입C 케이블, 마스크에 연결하는 헤파 필터. 이건 뭐지? 이것도 마스크에 어디 연결하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넣어 다닐 수 있는 주머니, 여기도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함께 주고 있어요. 구성은 꽤 괜찮은데요? 본격적인 마스크는 이렇게 뜯었을 때, 이야, 진짜 무슨 마스크 하나에, 그러니까 마스크 하나에서 의료용 기기의 느낌에다가 전자기기를 뜯는 듯한 느낌이 나는. 아! LG는 LG 전자니까요. 와우, 신기하네. 맨날 쓰는 마스크는 엄청 몰랑몰랑한데 딱딱한 플라스틱의 마스크라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LG 퓨리케어, 여기는 마스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요것이 이제 여기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요거는 귀에 걸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끈 길이. 자, 한번 조립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안에 있는 여기 코에 부딪히는, 뭔가 되게 독특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 자체도 의약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패드라고 합니다. 뒤집었을 때 여기에 자석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아마 맥세이프처럼 자석으로 탈칵하고 붙는 것 같아요. 탈칵하고 붙는? 자력이 엄청 강하진 않지만 자석으로 붙고, 또 떨어지지 말라고 밑에 한 번 더 걸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한 번 걸어주고 위에는 자석으로 붙이면 실리콘 패드가 부착이 되는 것이죠. 오, 되게 몰랑몰랑해요. 그 다음에 안에 이너패드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얘는 소모품이고 그만큼 자주자주 갈아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총 10장. 여기도 LG 퓨리케어가 적혀있고, 이너패드의 재질은 일반 마스크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고정력이 그렇게 좋진 않구나. 넣어주고 나면 이제 좀 마스크다워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USB Type-C로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이것도 충전은 한 2시간, 실제 사용은 4시간에서 8시간 사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더 늘릴 수 있지만 이 자체 무게가 126g이거든요 무게와 밸런스를 위해서 이 정도의 배터리가 최적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넣어주자면, 얘를 먼저 열고 여기에 지금 컴퓨터에서 보던 노트북 쿨러가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헤파 필터를 넣어줘야 되고, 요 필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필터를 하나 넣어주고, 반대편에도 탁! 오! 여기는 말랑말랑하네. 그리고 여기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마스크가 켜지는 것이죠. 자, 그럼 착용 모습!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옆모습은 이러한 느낌이고 왼쪽도 이러한 모습이고 지금 약간 좀 사이보그가 된 것 같은 지금 귀에 대한 거리를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의 무게감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진 않고 오히려 귀에서 당겨지는 이 느낌이 좀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말을 하기가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제 말 잘 들리세요? 소리가 좀 먹먹해지네요. 근데 확실한 건 이게 계속 쿨러가 돌아가니까 아니 자꾸 쿨러라고 하는데 팬이 돌아가니까 숨쉬기가 진짜 편한데요. 그 공기가 일반 마스크를 쓰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얘는 공기를 입속으로 밀어넣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다하다 테크충이 되어갖고 스마트워치도 차고 핸드폰도 스마트폰이고 이제 스마트 마스크까지 이러한 느낌인데 일단 제가 며칠 써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A few moments later. 금, 토, 일, 월, 화, 수 6일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사용 후기를 하나하나씩 격렬해보자면 가장 먼저 이것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면 엄청난 인싸가 되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트리케어 마스크를 썼을 때는 굉장히 크고 두텁기 때문에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도 좀 많이 두텁고 옆면에서 봤을 때도 부피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엄청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벗었다시피 사용 시의 단점이라면 이처럼 화장이 좀 많이 묻어 나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촬영이 있는 날은 이렇게 이제 살짝씩은 화장을 하거든요. 그때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실리콘 젤이 있는 부위 그리고 귀에 닿는 요끈 쪽에 화장이 많이 묻어 나온다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화장품이 많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단점이 되지 않을까. 또 실리콘 젤은 쉽게 물티슈로 닦이지만 끈 쪽에는 거의 화장이 닦이지 않았습니다. 착용감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렇게 착용했을 때 탄소 호흡기를 쓰는 것처럼 의학용으로 만들어진 실리콘 젤이 얼굴에 닿았을 때의 느낌도 나름 괜찮고 얘가 이게 126g 정도 되는 무게잖아요. 그것에 비해 착용감은 생각보다는 가벼운데 그래도 뒤에서 받는 무게 압력이 꽤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구성품으로 뒤쪽에서 묶어서 착용할 수 있는 끈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게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착용하다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게 이렇게 가벼웠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 한 가지 또 착용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착용하면 다른 마스크 코 쪽에 이렇게 접어서 최대한 밀착시키더라도 안경에 김이 많이 서리지만 얘를 착용하고 밖에 돌아다녔을 때 김이 하나도 서리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강력한 장점이었죠. 다음은 풍량. 큐리케어 마스크는 양쪽에 팬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동했을 때 이렇게 하면 팬이 돌아가고 팬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절이 되냐를 살펴보니까 여기 있는 실리콘 젤을 탈거하게 되면 여기에 호흡 센서가 있었습니다. 이 센서를 통해 내가 호흡을 하는 것을 이 기계가 읽어드리고 자동으로 풍량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분당 리터라고 하는 20에서 60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이렇게 작동했을 때는 바깥에 있는 공기가 필터를 거쳐서 여기 안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숨을 쉬게 하는 지금 또 손을 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사용하면서 이게 왜 이러지? 왜 저러지? 아직까지 의문점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은 헤파 필터를 통해 여기로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공기가 코 쪽으로 들어오지만 내가 내뱉는 공기 과연 이곳으로 다시 나가서 팬을 통해 필터를 거쳐서 나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 하단에 여기에도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마 여기 밑으로 가는 요 구멍을 통해 이제 날숨이 나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요것도 이제 정확하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나의 막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날숨을 하면 그게 다 퍼져나가냐?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장착할 때 여기 안에 이너 필터가 있기 때문에 이 필터가 일반 이제 KF94 마스크 정도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 마스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한 원리는 아직까지 저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 저는 밑으로만 호흡이 내뱉는 줄 알았는데 숨을 들이쉴 때도 일로 공기가 들어가고 내뱉을 때도 필터를 거쳐서 이쪽으로 나가는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모두 다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오랫동안 착용하거나 아니면 런닝머신을 뛰게 된다면 마스크 안에 습기가 좀 많이 차는데 이게 바람이 돌아서 이제 습기가 거의 차지 않았고 그리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얘가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팬 소음이 꽤 크게 들렸다는 것이죠. 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듣더라도 마스크의 팬 소음은 전혀 체감할 수 없을 정도이고 다만 제가 들었을 때 팬 소음은 꽤 많이 신경 쓰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약한 선풍기가 제 옆에 있는 듯한 느낌? 이 팬
팬 소음이 생각보다 높게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과 소통이 잘 될까? 이것도 저는 단점이라고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저는 LG 퓨르케어 마스크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저는 지금 LG 퓨르케어 마스크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확실히 들리실 거예요. 얘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바이러스나 비말 차단은 잘 되겠죠. 하지만 말을 할 때 동굴 안에서 말을 하듯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도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는 편이었어요. 저는 특히 전화통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쉬운 단점이었죠. 그리고 배터리 타임에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충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 충전해야 된다는 그 번거로움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것 빼고는 일반 마스크에 비해서는 바이러스로 확실히 차단할 수 있다는 점, 안경에 김이 서리지 않는다는 점, 운동할 때,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할 때나 자전거를 탈 때도 마스크 안에 땀이 차지 않고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직구로 한 20만원 이상 주고 사기엔 아깝지만 한 10만원 초중반이라면 이제 특정 상황을 위해서 꽤 살만한 가치가 있다랄까? 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시약처에서 의약외품 인증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에서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것은 미착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LG 퓨리케어 마스크가 밸브형 마스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결국 밸브형 마스크가 숨쉬기 편하려고 이제 공기가 통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안쪽에 이너 마스크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모두 헤파 필터를 거치기 때문에 얘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알고부터는 밖에서 착용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 이게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니라면 저는 운동할 때 항상 얘만 착용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만큼 장단점이 확실한 녀석이라는 것이죠. 유지 비용은 필터가 직구로 한 3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 뭐 하루에 1000원 정도 마스크를 이제 매일 갈아서 쓴다 생각하면 그것도 나름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괜찮은 녀석인데 한국이 아직 팔지 않는다라. 해외에서는 초기에 품절 대란이 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물량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필터와 이너 필터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저는 아직까지 더 많이 쓰고 싶은 제품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개인적으로 어서 빨리 이제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정식 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써보니까 지금부터 단점이 전화통화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상대방도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어, 참. 네.